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100m, 200m는 안 될 거고 100m 조금 넘으려나? 530의 지상층입니다. 530의 반지하 이 정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도 어떻게 지상층을 530에 있네요. 530에 관리비가 여기가 관리비가 9만원에 전기만 별도인 거 아마 그럴 거예요. 방은 많이 작고 그래도 분리형이에요. 분리형. 화장실은 작겠죠. 네, 방이 작으니까 화장실도 작습니다. 여기는 보증금 100도 됩니다. 500에 30이니까 100에 34 관리비 따로 그 정도로 가능해요. 여기서 워낙 가까워서 저도 집이 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7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2m50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크기면 여기서 그래도 가까운데 500에 30배 지상층 치고 물론 관리비가 이제 한 9만원이라 좀 그게 좀 호불호가 또 갈릴 수도 있지만 500에 30의 지상층이다 그 많이 없죠. 500에 30으로 지상층이 많이 없고 근데 여기서 한 200m 안쪽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도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집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300m 안쪽 이제 걸어서 한 3분 거리 안쪽에 관리비 포함 500에 40으로 방을 좀 알려달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이 요 영상을 보고 저한테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. 근데 제 유튜브에 항상 10분 거리 이런 집들을 많이 올려서 사진을 찍었나? 한 2-300m? 100m 안쪽 집들은 어떻게 생겼나?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서 나는 역에서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. 그게 최우선이다 하신 분들에게는 보여드릴 것 같고요. 근데 500에 30% 지상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채광도 여기는 괜찮네요.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